지금 내 말 나와요? 지금? 나 나와요. 네, 나와요. 나와요. 우리 말만 나오고 혼자 말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아, 네. 자, 일단 솔부터. 네, 솔. 아, 처음 보시는 아, 오늘 자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솔은 본인이 담당해 줘야 돼요. His strongest at close range. 아, 이제 설명 영상이구나. 설명이 없어. 그냥 기술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건플레임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 화면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와우 할 때도 세기 돌 때 제가 통역 많이 했어요. 같은 한국인인데. 건플레임 페인트. 아까 페인트 원래 있었잖아요. 기본기가 아예 바뀌어가지고 오 기본기가 더 보이고 있구나. 볼칸이 원래 있었잖아요. 추가된 기술 하나 있잖아. 아 뭐야 저거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이펙트는 진짜 화려하다 그지? 화려한 거 맘에 안 드나요? 이거 근데 이러면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왜 안 하는데 왜? 왜 갑자기 왜? 아니 이거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펙트 그러니까 아 저 불타는 게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이거는 되게 진지한 의견 맞는 거 이게 그래픽이 다 진짜 다 좋다는 거는 아크 시스템이 그래픽 잘 만들고 성우자라는 건 다들 아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은 네. 지금 배경도 보면은 음영 아. 괜히 막 주고 그러니까 저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맵도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거 특히 그 뭐냐 그 놀이동산 맵 있잖아. 그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레브2에서도 막 기차 지나가는 맵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눈 아프고 그래요. 그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탑가레의 개인의 의견이죠? 아 이거 이게 그거구나 그 뭐냐 무뚝뚝 버스터 무뚝뚝 버스터 데미지가 미쳤었는데 이게 이게 그냥 폼 이거 저것도 뭐 간편화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 길티기어 같지가 않다는 게 저런 거거든 이게 그랜드 바이퍼 대신 나온 거 뭐야 저자세 아 저자세인데 그냥 뭐 저다음에 콤보도 이어져 이거 안 맞겠다 콤보 이어지는 거면 슬래시인데 그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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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개 같았는데 진짜 그거 그랜드 바이퍼 그 지르는 거 한 대 맞으면 게임이 터져가지고 저거 막타만 그거 한 거야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아 팝콘이 네. 이게 아예 가드 붕괴 돼버려. 아 근데 그거는 지금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지금은 그냥 가드 경직이 큰 거죠. 아니 그 팟군에도 넣고 전에는 아, 그 이제 넣고 전에는 유리했어 자기가 가드 시키고 직가 네, 직가 입저드 때. 직전 가드 없어졌어요. 아 직전 가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후에 유리 프레임 가져가는. 아 그 텐션만 차고. 네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있나? 그 뭐냐 그 가드 폴딩? 네, 그 뭐냐 그 리스크 레벨 있어요. 아 그건 가드게. 저기 버스트 아래쪽에 검은색 줄 같은 게 찰 거예요. 근데 아. 저게 잘 안 보이긴 해 확실히. 버스트도 있고. 솔직히 그나마 좀 많이 바뀌진 않았네. 어느 정도 근본들은 다 있어요. 근데 기술 겁나 많어. 원래 이렇게 많았나? 네. 예. 얘는 원래 저런 게임 얘는 좀 줄었어요, 우리요. 좀 합쳐지거나 배형됐죠. 그 근데 그게 안 나오네? 점프 그거 없잖아. 쿠다케로. 아, 쿠다케로가 아니라 그 공중 그린 거 있잖아. 있잖아. 아까 아, 왜 저기 왼쪽에서 세 번째 거고 아, 뭐야? 점프야? 아, 에어에서도 쓸 수 있어. 에어 오케이. 그러니까 쿠다케로 대신에 부린 거가 쿠다케로 역할을 잠깐 그거 바뀐 건가? 원래 아도겐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여기 크게 반박해요. 소울은 또 이제 변신하잖아요. 아, 드래곤 드래곤 스토리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게 일단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네, 그게. 그러면. 왜냐면 타이런트 레이브가 지금 있는데 지금 얘가 필살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만. 네. 얘는. 근데 다 두 개씩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가죠. 솔 다음에 누굽니까? 두 번째. 카이거지. 카이입니까? 근데 요번에 나 이상하게 카이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보기에는. 원래 계속 좋은 캐릭이긴 했어요. 네. 가끔 이제 뭔가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약해 보인다 이럴 때 쓰면. 근데 엄청 좋아 보이던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아니 원래는 구렸을 때가 더 많았지. 근데 뭐 AC나 뭐 리로드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구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초탄한 느낌은 솔직히 더 강하긴 했는데. 근데 저런 캐릭터 좋으면 안 돼요. 왜? 이거 한번 진짜 좋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캐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좀 그러니까 자토 같은 캐릭이 세면은 이제 그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 확률이 적은데 얘는 이제 초보도 그냥 센 캐릭을 해버리면 이제 초보끼리도 좀 이제 열받아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다인의 다인성 캐릭터인데 이제 그 약간 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캐릭터가 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아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매치업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게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별것도 안 했는데 진 것 같단 말이야. 아. 개나소나 다 이렇게 하는데 아 대결 받아요 진짜. 나는 그들의 플레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예, 네, 그렇죠. 예. 기술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기술 잠깐. 저게 이거 원래 있던 거고. 아 근데 근데 왜 점점 저거 뭐야? 뭐 파란색으로 번쩍번쩍 거리잖아. 느려져? 감전 상태. 예, 네, 저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카이 새로 생긴 거? 저거 네.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게 개 썼을 때 맞으면 추가 경직이 생기고 그래요. 아, 추가 경직 그러니까 콤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지. 뭐 데미지가 더 들어가거나.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 영상 볼 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하기 싫긴 하거든요. 근데 꼬리나 카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고 거기다가 약간 그 진짜 초보 진입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하는 캐릭인데 근데 저런 디버프까지 줬다는 거는 솔직히 이번 길티는 약간 지금까지 잘 해오던 그 초보 친화적인 거, 뭐 드볼파나 그 그랑블루 판타지 버더스나 이런 데서 했던 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이번에 진짜 격지들만을 위한 게임 만들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뭔 소리야? 왜 어떻게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돼? 아니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아니 어려우면 안 사니까. 아 근데 방금 디지니스 얘기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 디버프를 알아야 되잖아. 와우 그 디버프 모르고 해제 안 하고 딜하면 돼 안 돼? 그거 소라면 되지 뭐. 카이 안 돼. 네. 카이가 어려우면 소라면 된다. 그러네. 무슨 사람이네. 자, 가시죠. 아 누구 초보가 꼭 카이 한다. 카이야 한민간. 아 그럼 그것도 없지. 없지. 그건 아니야. 근데 보통 취향으로 모르잖아. 새로 생긴 거.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콤보 마무리기로 쓰는 정도? 마무리기로 쓰면서 그 한번 감전 상태 만들고. 네. 멋있네요. 좀 보니까 좀 테크니컬해졌네. 되게 굉장히. 아니 얘는 그냥 완전히 다른 캐릭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까 발언 약간 철회하시겠습니까? 무슨 테크니컬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테크니컬하면은 좀 그래도 강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렇게 지면은 그래도 좀 근데 보니까 데미지가 뭐 한 대 맞았다고 데미지는 근데 모든 캐릭이 다 저래 뭐 뚝뚝 버스터보다 낫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타 버전이랑 데미지를 크게 늘려놔서 온라인 플레이 할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 포탱킨 버스터 한 대 맞으면 피부 안 날아가잖아. 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S, EHS, 헤븐니를 칩한테 맞추면 99%다. 아 그럼 이거는 패치하겠네.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 아직 클로즈 베타 사양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카이는 진짜 많이 봤어. 저거 그리드 세이버를 없애고 뭔가 좀 테크니컬하게 만든 것 같은데? 발차게 생겼어. 발차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저런 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드 세이버가 갑자기 아이가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어떤 게임이든 다 그런데 모르면 뒤져야지 이런 기술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모르면 죽어라. 좀 예, 좀 이펙트적으로 좀 화려하게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것보다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예, 좀 직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정력 과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스파5 그게 좀 부러웠거든. 길티 하면서 직관적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 찍기 싸움 뭐 수능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야 되잖아요. 패턴이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단 말이야. 눈으로 보고 그거를 막고 뭐 그런 걸 하고 싶단 말이야. 지점장님 보고 계시죠?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나왔으면 보고 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죠. 아직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다음이 유일한 역캐죠?
이번 클로즈 베타에. 메이구나. 근데 메이는 내 그 예전부터 약간 느꼈지만 최근에 혼다를 한번 들었겠는데 약간 혼다랑 비슷한 캐릭터 아닌가 싶어. 그래. 일단 받고 본다. 스타랑 비교하면 가장 걸맞는 캐릭터 맞죠? 혼다랑. 혼다랑 되게 비슷한 거. 들이받는다? 네, 들이받는다. 왜냐면 그 슈퍼박치기랑 백관 들고 있잖아, 일단. 네, 있죠. 근데 저거 마음대로 남발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저거는 돌고래는. 뭐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한데 혼다를 몰라서 안자중이랑 안자중손이랑 막 서서 강손 이런 것도 사실 궤도가 다 비슷해요. 메이 보면은 아 그렇더라고. 게다가 점프도 있어 얘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메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혼다의 매력에 빠졌구만. 도스보이 하려고. 도스보이. 방식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있는 스킬이고. 메이는 여기서는 바뀐 거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게 대박이더라고. 아 대공 친 다음에 저거 대공 아니에요? 대공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거야 이거 이게 문제야. 저 로망 없이 정대신데. 저 언제 보여주나요? 잠깐. 돌고래 종 다음에 로망 없이 정대신 한다고. 얘기가 좀 달라졌어? 아니 이거는 좀 겪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고. 맞아. 쟤는 그런데 콤보가 되네? 그니까. 커다비 이후에? 무조건 버프도 안 주고 쟤는 또 저렇게 하더라고. 근데 쟤는 토탈 데미지 따지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왜 그냥 뭐 유저 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좀 콤보 좀 화작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얘는 좀 다른. 일단 소울은 스탠다드고 얘는 파워형 캐릭터니까 차이를 준 거지 뭐. 그래도 야마다 또 봤고. 잠깐. 궤도가 이상해. 궤도보다 엄청 느린데? 느리고 이상해. 옛날 리로드 그 돌고래 그런 느낌이라. 저런 아니, 저런 자, 것들은 아니, 보통. 근데 저게 판정이 어디에 있는 거야? 물에도 있어? 머리.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물은 아니고. 물은 없어요. 그냥 돌고래만 있는 거야. 네네. 그리고 무적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적을 드렸습니다. 네, 새로 나왔어요. 뭐 뭐요? 그래서 무적을 드렸습니다. 무적과 썬피스. 근데 원래 있긴 했어. 은석정이가 있긴 이거 좀 다르니까. 이게. 네. 원래 있긴 했는데 봉인기였지? 막히면 뒤지는 거라. 저것도 봉인기일 것 같긴 한데 발동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보기만 해서 모르니까. 네, 얘는 왜 이렇게 좀 일본 유명 플레이어가 있나? 왜 좀 있어 보여? 좀 그 따로 왜 콤보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걸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아니야, 솔도 멋있는 거 했는데 말하느라 못 봤어 형이. 일단 기술은 6개예요. 나머지 특수기. 메이, 예 네,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바로 넘어. 네, 메이가 기술이 제일 적어 일단. 아 맞아요. 네. X 요주의 케이스.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X 이구나. 왜 갑자기? 아 말이 없어. 얘는 그게 지금 절단기로 유명한. 근데 절단기 없어졌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절단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이거 정도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 느낌 그냥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어려워졌는데 절단 기술이 더 생겼어요. 아 더 생겼다고? 그 기술만 빠지고? 네 3매가 빠졌는데 3매는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좀 절단 성능이 많이 하락이 됐거든요. 이건 원래 네. 겸손. 원래 지금 있는 거고 소울링 이것도 전에 있던 거 위로 올리는 거. 아 이건 아 근데 끌어당기네. 네 저기 가드 됐을 때도 끌어당겨. 아 그래요? 네 뒤지겠다는 건데 엑셀 입장에서 왜 끌어당겨요? 어 나중에 나오는 스킬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엑셀은. In addition to being effective against an opponent at close range, 아 이거 뭔가 좀 선풍기네. 선풍기 진짜로. 끌어당김. 신기하네.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폭파. 네, 끝거리에 만 폭발이 돼요. 이거 딱 보니까 데미지 많이 뽑는 용도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끝거리에서만 폭발되고 저기 가운데 저 사이에는 폭발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이거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문제 있어. 잠깐만. 뭐야? 이거 가불이에요? 커잡이잖아. 커잡이에요. 근데 저게 뒤에서부터 와. 잠깐. 뭐야? 커잡. 아니 뭐 세상에 뭐. 아니 저거 문제가 있어 진짜 봤는데. 아니 잠깐. 아니 이거. 이거 완전히 예상하지 그냥 점프 누르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니까 막혀도 점프해서 못 때리는 거 같은데 문제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거 새로 생긴 것들
운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새로 쓰기 날리는 거. 네. 아, 자국에 너무. 아 근데 뭔가 기본기 점프. 아 이것도 문제야. 아 뒤로 빠지면서 점프해서 그거. 근데 엑스는 좀 센시기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건 맞아. 근데 저 커잡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엑스 같은 애한테 지면 그럼 화 안 나요? 접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야. 졌으면 좋겠다. 그럼 초보들이 엑셀한테 지면은 카이한테 지는 것보다 하나일까요? 네? 아까 말했잖아. 카이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면은 막 카이가 너무 쉽게 이기면은 사람들 열받는다고. 아 카이예요? 어 그럼 엑셀한테 지면은 좀 덜 열받을까? 그걸 내가 뭐 열받던 말 난 나무 안 열받은데. 이거 S1 콤보. 근데 이번 S는 충분히 타카렌님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뒤에서 잡기가 나온다는 게 저거. 저거 맞으면 방송사고 터질 것 같은데. 저것도 요즘. 아 근데 겸손 너무 들다. 아 근데 되게 테크니컬해졌네. 그러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S3 이제 초보자 절단기였는데 고수들한테는 안 통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고수들한테도 비빌 수 있다? 네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 앨론도 좀 머릿속에 있었는데 앨론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사실 엑셀 유저하면은 국내에서 앨런 좀 예, 많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니까 예. 걘 안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칩. 아, 얘는 그냥 리로드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냥. 제일 약할 때로? 네. 제일 약할 때로? 자토나 조니로 좀 하기 싫으니까? 아니 그냥 존재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싫어해. 아우 그냥 시켓 캐릭이라 2선 다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적에서는 앤서는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신캐릭 만들면은 다 그냥 그런 식의 신캐가 다 그래. 뭐 자꾸 보이지 않는 2선 다 그런 거 있잖아. 찍혀야 되고. 자토 그 자토 거는 찍는 거 아니에요? 자토는 퍼지가 되지. 야 이게 대한민국이 좋아. 양심 한 번만 양심. 아니 미친. 아니 공략법이 있다니까요. 아, 처음에 가드 위로 올리고 있다가 어? 그러니까 하다 들어오는 타이밍하고 중간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야. 아 그건 안 보이는데 이지선 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 아 저게 이제 감마 블레이드 잠풍기였는데 저게 엄청 너프 당해서 봤어요 방금? 네 잠깐 감마 느려진 것 같아. 아니 분실 처맞아. 분실이 맞아 피판정 생겼어요. 분실 맞으면 이제 본체 낫고요. Chips strikes the opponent while moving forward. 이건 똑같. This move is fast, and it leaves a very small. 이거는 있는 스킬이고. It can also be cancelled into Roku's side and sends you even if the move whiffs against the opponent. 근데 확실히 좀 게임 자체가 빨라가지고 저는 훅스퍼 같은 기술류가 좀 무섭긴 해. Roku's side. A follow-up attack that is available during rest. Sukiyaki. Fishy. Sukiyaki. The move can be cancelled into sends you. 카운터 확인해서 이거 콤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스트라이브가 카운터가 엄청 심해. 그냥 네가 카운터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연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 원래 지금은 그거 히트하긴 하는 것도 실력인데 그 카운터를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완전히 크게 키워주더라고. 완화는 좀 시킨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번 길티는 니네도 카운터를 못 볼 거야? 그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떠먹여주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카운터를 못 때린다고? 잠깐 저거는 쇼리켄 전에 있었던 근데 원래 좀 구석도 치프가 구석 동창에 있어. 이거는 근데 좀 뭔가 바뀌었네. 이게 유주이야 지금. 형이 싫어하는 것들 말이 나올 거야. 뭐. 저게 와 이거 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추가됐구나. 아니 계속 봐봐. 컴퍼가 이렇게 되는구나. 뭐야 이거? 야 이게 뭐냐? 아니 뭐 때리는 건 때릴 수 있어. 잠깐 저거 근데 구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방식이 뭐 그런 건 놀랍지 않아. 방금 와! 여전해. 집은 저게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네.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한다니까요. 진짜 당하면은 아 되게 그냥 막 저게 한번 뉴스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좀 게임을 칼 부리는 정도. 야야야야. 그래 입 좀 봐. 적당해. 아 근데 지금 받는 데미지 같은 걸 보면 또 의견이 틀려질 수 있어요. 뭐 공격 쪽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아니 근데 아 근데 저렇게 많이 때려놓고 지금 한방 콤보에 막 죽고 있어 지금 트위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저것도 좀 패치를 했단 말이야. 지금 슈퍼가 잘 무한 뭐 스킬이 짜잔 어려운 케이스. 내가 게이머적으로 탑관앤을 되게 리스펙트하다 보니까 약간 탑관앤의 의견을 공감이 가는 게 슈프는 좀 세지면 세질수록 상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이게 숨죽이고 보게 돼. 아, 어떤 거지 같은 패턴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줄지가 않았네요. 슈프가 조금 그러니까 다루는 사람도 많이 어려운 느낌은 확실히 있는. 이게 진짜 요게 데미지다. 아, 뭐 저 정도는 저도 지금도 저런 거예요. 네, 저건 싼 거예요. 이 게임에서 저 정도 상승. 지금 하는 사람들은 저 데미지를 주고 나서 이후 심리전이 안 된다는 게 더 충격받았어요. 욕심이. 아니 전작에서는 됐었는데 저게 안 됐거든. 왜 이렇게 넣었어요? 아니 똥캐어서. 저 가드는 데 왜 저거? 저거 이제 가드네. 아 왜요? 똥캐라서 그렇게 만들었어. 공감을 거의 다 가드 가능한 걸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중 가드가 이제는 다 돼요. 얘는 이러면 캐릭이 안 못 세죠. 다른 거에다 근데 세지. 뭐 근데 화력은 좋더라. 화력은 진짜 좋아. 게임 근데 게임 자체가 다 화력이 좋았어. 애매해. 아자 카운터하면 추가타 들어가게 바뀌었네. 메가피스. 메가피스 참 좋네. 옛날에도 바운드 있지 않았나? 아니 ACP 할 때인가? 피할 때는 모르겠다. 그때는 모르겠다. 안 해봐서. 그러니까 나 가물가물해갖고. 여전히 포텐키는 대시 없죠? 네. 저 캐릭터에 대시 있는 게 문제 아닐까요? 잠깐 콤보가 멋있어. 오 콤보가 좀 화려해졌네? 내가 메가피스트가 좀 벽보한다 이런 기능이 생겼네. 이거 데미지. 데미지 생겼구나. 대신 하단. 아 근데 바로 일어나네. 데미 잠깐. 아 그리고 하단 가드가 돼 저게. 아 가불 아니야? 싸우러. 좀 많이 바뀐. 뭐 해머펄도 뭐 멀리 튕겨내는데? 이거 뭐 심리전을. 이거는 안 좋은 건데? 포텐키 입장으로. 많이 안 좋은 건데. 지금 다 내용이 그냥 이래도 할래? 하는 거 같아. 아니요.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런 느낌이야. 아니 지금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게 저거 손도 봐봐. 진짜 느려졌어요. 해머 브레이크 손도 봐. 우와 고개 숙이는 거 봐. 안녕하세요. 인사 잘한다. 진짜 인사 한 번. 저게 누가 잡혀줄까? 아니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넘.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야 뭐 그래 좀 이거는 괜찮아. 좀 잘 튕기네. 빨라진 거 같고. 그러네. 앉아 중에서도 나한테 알지. 아까도 그러니까 보니까 콤보 많이들 콤보 용으로도 많이 쓰더라고. 콤보용. 화력이야 어차피 다들 저렇게 뽑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FDB 하나 있어. 아 이거 신기해. 저게 신기술. 뭐야? 근데 뭐야 뭐 미사일 나가 총경이야 총경? 아 잠깐만 또 미사일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아래 뭐 총 같은 거 나가지고 빵.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약간 페이크 같아. 아 유리네. 유리네 저거. 가드 시켜도 가드 구성학교 유리네. 보니까. 잠깐 회피 기능도 있나? 저기서 누가 베이퍼를 써? 대박이다. 아 이거 연출 진짜 좋아. 연출 갑이야? 와. 와. 까지 날라갈 기세야. 야, 성능은 다 까버리고 연출 좋게 해. 와. 이 캐릭 좀 해라.
연주 1티어 캐릭터 성능은 이거 죽기 직전까지 잡게되며 저거 데미지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저거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진짜 데미지는 어 잠깐 가위건터가 추가타 아 진짜 있겠지 어 잠깐 아 없어 어 근데 어 뭐야 그러니까 세다? 가까이서 맞으면 저렇게 단타로 끝나고 멀리서 하면 파동권 날려 아 이거 좋네 이거는 어 이거는 좋아졌어 전에 거랑 비교하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날린 다음에 뭐 어떻게 패턴으로 쓰라고 그런 거 경직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원래 좋던 것들은 다 구려졌고 FDB만 좋아지고 아, 저 메가피스터 카운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유블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어 잠깐만 방금 좀 해머볼 카운터 맞으면 아메이트에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그건 맞아 아 그리고 좋아진 것도 있는 게 해머폴이 이제 가드 당해도 화반 안 받아 아 그래요? 네 어... 다음 좋아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하나라는 게 참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덕분인 것 같아 하우스트 마지막 오늘 공개된 네, 캐릭터입니다 최고의 적배 캐릭 아쉽게도 그 나름 근본 아니에요? 파우스트는? 아니 그렇죠. 그냥 저랑 하면은 앞으로 그냥 파우를 싫어해요 제가 엄청 신기했어요 얘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 기본기 다 바뀌었어 이게 고잉 마이 웨이 대처하는 것 같다? 네네 맞아요 그 캐릭터 컨셉도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피드 스틱 같은 저거 역가드 같은 네 역가드도 돼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 파워 안 할 것 같은데 낙본인 것 같고 뭐가 나올까나? 아, 와, 상대방도 튀겼어. 그냥 때리네 이제. 잠깐 근데 뭐 하늘에서 떨어지네. 우와, 바나나 먹고 껍질 났네. 아, 저거 더 좋아진 것 같더라. 호마는 글쎄. 아, 저거는. 우와, 말. 상대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치. 하늘 말하겠다 저. 어, 내 생각에 이거 좀 어, 진짜 좋은 거 같아 저 피판정 생겨갖고 점K로 때릴 수가 있다고 어. 상승 올라준단 이런 거 다 될 거고 저 앞으로가 타격 피판정이 생겨서 갈포드야? 아니 갑자기 사무다이? 캔슬을 시켜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도 있는 스킬이야. 아 근데 저거는 좀 다르게 바뀌긴 했지. 그러니까 이건 뭐 랄랄라네. 이것도 바뀌었죠? 그럼 안 돼. 이제 추가타가 없어. 저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손바로도 이렇게 넣었네요. 포지션이 있긴 해. 콤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땡기기. You can link this move into home run. 땡기고 그냥 유리로 끝나는 건가? 추가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소화시킨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대신 저게 타이밍에 맞춰서 쓰시면 데미지가 더 세질 거예요. 뭐 그거는 재미요소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엔자 때부터 있던 요소니까. 네. 이펙터 얼파가 되죠. 다들 화려해졌지. 다들. 사람 저거 여전하네.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 저렇게 그림자 작업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 뭐 수정하면은 좋겠는데 지금 그래픽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개판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뭐 파우스트가 이제 소환하면 저렇게. 근데 뭐 원래 날아 저거는 다섯 개 소환하는 거야? 근데 좀 전보다는 화면이 작기는 했어요. You must be versatile. 그거 100%짜리로 썼을 때 10개인가 9개인가 파우스트에서 둘이 서로 저거 쓰면 난리 날 것 같아. 와. 그리고 제가 파우스트를 해봤는데 폴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돼? 네. 근데 그게 좀 원래 파우스트 유저들이 많이 하던 커답 좋잖아. 전작에도 있었잖아. 안전한 커잡을 원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은 준비된 영상은 다 봤고 오늘 일단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은 영상을 한 번씩 다 봤는데 이제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예, 이 시점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이제 라우디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예, 뭐 물론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텐킨 아기가 느껴지지 않나. 포텐키는 좀 아기가 느껴진다. 왜? 아기가 느껴질 정도로 지금 좀 플레이가 많이 힘들다는 말이겠죠?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이제 시연 영상이 FAB가 했던 영상이었는데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온 클벳을 해봤거든요. 예, 예. 약해졌어요. 아~ 그 버전 때보다 약해졌다. 근데 사실 포텐킨이 그 많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또 아니었잖아요. 전작에서부터 거의 나올 때마다 꾸준히 그 좀 그렇지 않은데 좀 애매한 선상이 있지 않았나요? 가장 최좀 네. 탑티어가 될수 있었지만 결국 상성 때문에 탑티어까지는 못했었죠. 캐릭터가 특히 상성에는 엄청나게 취약한. 네. 네. 사실 디즈니스랑 옛날에 길티기어 중계할 때 디즈니스가 그런 말한 적 있어요. P가 HP가 50% 이상 남았는데 포텐킨하고 거리가 벌어지자마자 이 게임 끝났다 그랬거든요. 둘의 매치였잖아요. 어. 아 맞아, 둘이었나? 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상성이 좀 굉장히 센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그 이번에는 아무래도 기술 약화가 좀 돋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기술 제 생각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약화가 됐지만 좀 산성적인 부분은 좀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진 점도 있으니까 뭐 좋은 것만 보면서 게임해야죠. 뭐. 오케이. 카카레는 어떻게 봤어요? 지금 영상 처음 보셨을 텐데. 지금 저거는 처음 봤고 기존에 뭐 캐릭터 뭐 소개 영상은 좀 봤었는데. 예예. 예. 일단 좀 이게 좀 초보 친화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콤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뭐 해봐야 알겠지만 좀 기존에 좀 이제 하던 사람들은 좀 거부감도 이제 많이 나타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영상으로만 보면 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뭐 오늘은 그래도 좀 내가 자토가 좀 그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안 나온다고 없다 없는 버전이라고. 네, 오늘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셔도 돼요,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가을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확정은 아니에요. 날짜는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확정은 아니고 그냥 가을에 나올 것 같다. 일단 빨리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좀 길티기어를 제대로 한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즈니스는 뭐 사실 많이 봤을 텐데 대부분 다 검토도 했을 거고 네. 일단은 저도 저 영상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플레이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일단 여러 가지 자료 영상들은 봤거든요. 뭐 지금의 콤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초보 친화적으로 변한 건 일단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콤보가 일단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짧아졌거든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만 생각하기도 힘든 게 아까 카이 기술 같은 거 보면 딱히 그렇게 막 복잡함을 숨기려고 안 하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갖고 좀 그러네요. 불태그, 드볼파, 다음에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까지 전부 다 지금 되게 초보 친화적으로 잘 만들고 그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게임의 끝이 고수들의 좀 별들의 잔치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눈에 띄게 아 이 게임 쉬워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스트라이브는 막 그렇게까지 이거 먹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이런 게 아니고 이 게임은 길티예요. 길티 하러 오세요. 이 게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길티 기어만의 이 그 뭔가 색깔을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최대한 하면서도 초보 진화적으로 그 칠 거는 좀 쳐내고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게 약간 반영을 좀 덜했다고 지금 버전에서는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길티의 매력 중에 하나가 진짜 그래픽인데 아까 전에 탑그레이 말했듯이 약간 좀 보기 힘든 그런 이펙트들도 많았고 그 그래픽을 제대로 못 살리고 거기다가 지금 콤보 때릴 때 보면은 막 숫자가 진짜 대문짝만하게 뜨고 막 거기다가 뭐 글자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아직 덜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뭐 클로즈 베타니까 우리가 네. 뭐 그런 만듦새까지는 아직 뭐 논할 네. 시기는 그쵸. 아니지만 근데 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체험판을 먼저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라우디도 예전에 해봤다고 했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 자체가 스파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다르다면은 그냥 저는 딱 다르면은 다른 대로 이 게임은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고
예전의 길티와 굳이 안 같아도 된다. 그냥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기존 유저들이든 신규 유저들이든 좀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라우디는 어때요? 실제 플레이 해봤을 때 감각이? 실제로 해봤을 때 이제 스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던 게 게틀링 시스템이 좀 많이 단축되고 삭제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콤보나 기본기 연결 자체가 좀 스파식으로 강제 연결식으로 누르게 바뀌어졌는데 그 점이 가장 스파 느낌이 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잡기 심리가 비슷한 건 아니죠? 잡기 심리는 네. 오히려 정색 같은 상황이 스파보다도 안 나을 거예요, 이 게임은. 아~ 그래서 어차피 콤보나 뭔가를 때리고 난 이후에는 5대5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를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깔아놓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인 유리를 가져가다기보다는 네, 기존 귤티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동권이나 뭐 환로망 같은 거를 이제 깔아둬가지고 안 보이는 이지선다를 쓰는 걸로 했었었는데 일단 오늘 클로즈 베타 캐릭터들은 다 그런 까는 것들은 하기 매우 힘들어요. 거의 다 멀리 날려보내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서 포텐킨이 조금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가요? 아무래도 포텐킨 버스 다음에 너무 멀어지는데 아, 뭐 그건 전작에서도 하이하실 분들은 잘했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한번 봤고 이제 플레이 들어가야 되는데 플레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각자 플레이 한 번씩 해보고 오늘은 그 컴이랑 그 대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 한 번씩 하고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캐릭터 좀 다를 거 다뤄보고 우리가 시연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여기에서 그 멋진 콤보들 한 번씩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기대해보면서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